감쪽 같다. 참 감쪽 같아. 아주 깜빡 속겠어. 말씀하신 차세린 고객 자료요. 일단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다 뽑아봤어요. 인물 대백과 만들어요? 네.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닌데 다시 해와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맥시멈 10장. 네? 10장 넘기지 말라고요. 아, 네. 고객 쇼핑 취향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요. 네. 나정선 씨 자리가 어디시죠? 박성준 씨가 보내셨습니다. 아유, 남의 결혼기념일로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? 하여튼 우리 팀장님 안 그렇게 생겨서 매년 로맨스 터지시네. 차세린 고객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준비해 주세요.